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전병칠입니다. 이번 시간에 직류전동기의 속도와 토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직류전동기 모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모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아닐까요? 얼마나 빨리 돌릴 수 있을까? 또 얼마나 힘이 세게 돌릴 수 있을까? 세게가 뭐냐고요? 예를 들어 10kg을 들어올릴 수 있을까? 20kg을 들어올릴 수 있을까? 그게 바로 힘이죠. 속도랑은 조금 다르죠. 속도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새로운 말 역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역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가 이제 발전기 이야기를 했어요. 발전기는 전기를 만드는 거죠. 즉 직류 발전기가 이렇게 제너레이터가 있다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나머지가 밖으로 이게 오게 되는 겁니다. 즉 전기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유기기전력이라고 했고요. 그것이 이제 E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간에 혹시 뭐 전기자 전류가 흘러서 전압가가 발생하게 된다면 E는 여기 단자전화 V라고 하는 것은 유기기전력에서 유기전력에서 IARA를 이렇게 뺀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내가 만든 거에서 일부가 빠져야 이렇게 단자전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단자전압이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전동기는 조금 이제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전동기는 내가 전기를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동기는 이렇게 똑같이 이 모양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 여기가 내가 단자전압 V를 넣었을 때 이제 여기는 전기가 밖으로 나오는 거지만 전동기는 내가 전기를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으로 이제 전기가 들어가게 되죠. 자 그때 여기 IARA가 있게 되고 여기 전기자 저항 RA가 있게 되고 얘는 전기를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이제? 얘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제 얘는 전기를 깎아 먹게 되는 거죠. 사용하는 게 되죠. 여기 생산자였다면 이제는 소비자이죠. 그때 기전력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유기기전력은 전기를 만들어내는 애고 얘는 전기를 깎아 먹는다고 해서 이제 역기전력이라고 하게 됩니다. 역기전력. 이건 그래서 이 C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역기전력은 식은 어떻게 됩니까? 이 C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에 내가 넣어준 전압 V에서 빼기 중간에 전압 강하. 를 빼게 되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 아시겠어요? 유기기전력은 내가 전기 만든 거에서 중간에 세금을 띈 게 단자에 걸린 거였는데 전동기는 내가 전기를 넣어준 것에서 중간에 세금을 띈 것이 마지막에 전동기에 들어간다고 해요. 그게 바로 역기전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식으로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이렇게 씁니다. 역기전력식 근데 발전기 식이랑 똑같아요. 이는 피자 좋아하세요? 아까 기억하세요? 피자식? 네. 자, P, 자, 파이, 그 다음에 60A분의 N, 이렇게. 야, 이거 한 번에 외우기 쉽지 않은데? 그쵸? 여러분, 만약에 이거 딱지 한 번에 읽겠다면은, 아, 정말, 어디서 배우셨길래 이렇게 한 번에 이걸 외웠죠? 이 시기 이게 보통 대학교 2학년 전기과 가야지 배우는 시기거든요. 아, 어쨌든, 이 시기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아까 제가 건들 수 없는 게 있다고 했어요. 상수라고 해서 60A랑 그 다음에 PZ라고 하는 것은 이미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정해져 있다고 했었죠. 이미 정해져 있어서 내가 건들 수 없는 거니까 E는 이렇게 돼 있죠. E는 그래서 우리가 K로 놓고 K, 그 다음에 Phi, 그 다음에 N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은 전동기에서는 내가 궁금한 게 뭐예요? 내가 너무너무 궁금한 게 뭐예요? 속도죠. 이 속도. 이 속도를 내가 어떻게 해야지 조절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기 장난감 모터에 사용하는 거 예전에 막 어렸을 때 우리가 무슨 블랙 모터다 뭐 무슨 모터다 해서 많이 있어요. 장난감에 들어간 거. 이 모터를 내가 빨리 돌리고 싶어요. 빨리 돌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속도의 식을 한번 가져와 보죠. 그러면은 N 속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 N은 양쪽을 K5분의 2로 나누게 되면 여기 그러면은 K5분의 2가 될 텐데요. 근데 K는 상수니까 그냥 없어도 상관없어. 이거는 뭐 10이면은 여기로 올라가게 되면 0.1이고 0.1이면 올라가면 10이니까 그냥 K는 그냥 위에다가 넣어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 K라고 이렇게 하게 되고 자 여기가 5분의 2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5분의 2인데 2는 누구예요? 2는 여기 역기전력 요 거랑 같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식은 어떻게 되느냐? 5분의 V 마이너스 I A R A 이렇게 됩니다. 자, 너무 중요한 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뒤에 배우는 내용이랑 한 번에 같이 갑니다. 너무 중요한 식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전동기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느냐? 첫 번째, 전압에 의해서 결정되게 된다. 1번, V에 의해서. 두 번째,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느냐? 자, 여기 두 번째, 자속에 의해서 결정되게 된다. 5. 자속. 즉, 계좌에서 조절하는 것에 의해서. 세 번째, 누구에 의해서 조절하게 되느냐? 여기 전기자 저항에 의해서 조절하게 된다. 아래 저항으로 제어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속도를 높이는 방법은요, 저항을 크게 하게 되면 속도가 낮아져요. 자속을 크게 하게 되면 속도가 낮아져요. 자, 그리고 전압을 크게 하게 되면 속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터 샀어요. 손 선풍기 있어요. 손 선풍기. 여기 배터리 넣어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빨리 돌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은 이 딱식 보고 전압을 올리면 됩니다. 건전지를 바꾸면 됩니다. 건전지를 새 거로 바꾸세요. 그게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항을 작게 하거나 아니면 자속을 작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전지를 바꿔라 라고 하는 거는 너무 무책임한 말이죠. 그렇죠? 너무 무책임한 말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 이렇게 모터, 3V짜리 모터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배터리, 9V짜리 배터리를 가지고 여기다가 적당하게 저항을 넣어서 이 저항을 가지고 몇 볼트 한 이 만약에 모터의 저항이 15m라고 하게 되면 여기 똑같이 10옴짜리를 탑니다. 그러면 9V가 10옴, 10옴 하게 되면 여기에 몇 볼트 걸리게 되냐면 4.5V가 걸리게 되죠. 그러면 1.5배 더 빨라지게 됩니다. 전압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장난감 자동차 배터리로 가는 거를 딱 샀는데 아 자꾸 우리 아이가 동네 아이들과의 배틀 이 속도 싸움에서 자꾸 지는 거예요. 아, 우리 아이가 막 기가 막 죽어 있어. 그러면 이제 딱 아이를 부르는 거죠. 혹시 여러분의 아이거나 혹시 여러분의 손주일 때에는 부르는 거죠. 너 왜 그러냐? 아 아빠 혹은 할아버지 아 내가 자꾸 우리 애들 저기 친구들한테 가서 이게 자꾸 이렇게 싸우면서 자꾸 진다. 속도가 내가 너무 느리다. 그러면은 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는 거죠. 아 맞아 그때 내가 옛날에 전기 기능사 배울 때. 전기 기기를 배울 때였어. 그때 전배치 원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전동기의 역기전력을 이야기하면서 전동기의 속도는 바로 K 그 다음에 5분의 V 마이너스 IARA 속도를 조절하려면 전압을 올려야 된다고 했어. 그럼 전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있는 모터에 저항을 잰 다음에 그 저항을 1:1로 달아주게 되면은 1.5배 전압이 더 걸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전압을 만약에 9V 넣어주게 되면 그러면은 속도가 1.5배 더 빨라지는 거죠. 동네에서는 절대 이길 수가 다른 전동기로는 절대 이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한 방입니다. 필살의 기록. 대신 단점은 있어요. 전압을 많이 거니까 이 모터는 생명이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자주 써서는 안 되고 중요한 경기에 마지막 한 번에 이 필살의 기를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모터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아니면 뭐 직류 부하 중에서 램프 같은 것도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속도 제어, 직류 전동기 속도 제어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압을 올리는 전압 제어, 자속을 제어하게 되는 계좌 제어, 그 다음에 저항을 제어하는 저항 제어가 있는데 이 저항 제어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너무 커서 실제로 잘 사용하지를 않고 가장 광범위한 제어가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전압을 제어하게 되는 전압 제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정출력 제어가 뭐냐 하게 되면은 이 정출력 제어라고 하게 되면은 자속을 조절하게 되면은 속도는 떨어져도 힘은 올라가거든요. 속도는 올라가도 힘은 떨어지기 때문에 출력은 거의 좀 일정하게 되어서 정출력 제어가 바로 우리가 자계좌 제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또 분권에서는 이런 말도 물어보게 돼요. 계좌 저항을
증가하게 되면 속도가 어떻게 되냐. 계좌 저항을 증가하게 돼요. 제가 분권 발전기에 한번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분권 발전기는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분권 전동기는. 자, 여기가 바로 계좌예요. 여기다가 계좌에 있는 저항을 하나 넣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속 만들게 되는데 계좌 저항을 증가하게 되면 여기 흘러가는 전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흘러가는 전류, 계좌 전류는. 계좌 전류는 감소하게 되죠. 계좌 전류가 감소하게 되면 자속 파이는 어떻게 됩니까? 파이는 전류가 감소하게 되니까 당연히 자속도 감소하게 되죠. 그러면 자속이 감소하게 되면 속도는 어떻게 돼요? 속도는 올라가게 됩니다. 속도는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계좌 저항이 증가하게 되면 속도는 어떻게 된다? 올라가게 된다. 계좌 전류가 감소하게 되면 속도는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 된다. 자속이 감소하게 되면 속도는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 된다. 속도는 증가하게 된다가 답입니다. 속도 증가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근데 속도가 증가하는 만큼 힘은 또 약해져요. 토크는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속도가 빨라야 좋은 경우가 있고 토크가 세야지 좋은 경우가 있죠. 우리가 보통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기어라고 하는 게 있죠. 출발할 때는 속도는 좀 낮아도 되지만 토크가 세야 되고요. 고속으로 가게 되면 토크는 낮아도 좋지만 속도가 빨라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얘기가 지금부터 쭉 갑니다. 식 1-3에 있는 얘기고 자, 그 얘기가 식 1-4까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식 1-5도 역시 회전수에 대해서 이 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 1-6도 이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림 1-16, 그림 1-17, 저항제어라고 해가지고 저항으로 전압을 제어하는, 그 속도를 제어하는 것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동 4번에 제동의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세우는 방법입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전동기를 세우는 방법은 1번의 발전제동. 모터로 잘 동작시키고 있다. 선풍기. 아, 선풍기는 좀 이런 경우가 없죠. 이제 우리가 전기 자동차. 자, 전기 자동차가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요새 전기 자동차가 이런 제동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오르막길 올라갈 때는 쭉 전기를 써요. 근데 내리막길 내려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리막길 내려갈 때 혹은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평지로 해야 되겠다. 자, 속도를 쭉 올리게 되면 속도가 올라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를 끊어버리게 되면은 마저 가던 힘으로 이제 뭘로 바뀌게 됩니까? 발전기로 바뀌게 되는 거죠. 발전기로 바뀌면서 전기를 만들어서 그거를 저항해서 소비하게 되는 걸 발전제동입니다. 아, 근데 이제 좀 아까워. 다시 전기를 만들고 싶어. 그래서 내리막길 같은 데서는 이제 제동을 하는 방법과 동시에 이제 오르막길로 올라갈 때는 전동기로 동작하지만 내리막길 내려갈 때는 이렇게 발전기로 동작을 해서 이 전기를 발전제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되살려서 전기를 축적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되살린다라고 해서 회생제동이라고 하게 됩니다. 조금 더 고급 기술이죠. 맞습니다. 더 어려운 기술입니다. 자, 그렇지 않고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꿔서 하는 것을 우리가 역상제동이라고 하게 됩니다. 어떤 게 가장 고급 기술일 것 같습니까? 가장 고급 기술은 회생제동이고 회생제동이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겠죠. 자, 그 밑에 이제 토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토크. 토크는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은 이거는 회전력인데요. 회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회전하는 힘을 설명하게 됩니다. 원래 전동기의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한 다음에 토크, 즉 속도와 토크의 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토크는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토크는 오메가 분의 p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오메가 기억나세요? 오메가. 오메기 말고 오메가. 오메가는 2파이 그다음에 60분의 n 분의 p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여기가 60분의 2파이는 이미 상수여서 계산하게 되면은 앞에 9.55로 나오게 되는데 1kg이 9.8L이니까 단위를 kg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0.975 그다음에 n분의 p 하고 kg미터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토크라고 하는 것은 출력을 속도로 나눈 것에다가 0.975를 곱하면 됩니다. 출력을 속도로 나눈 것에다가 0.975를 곱하게 되면 우리가 그 토크를 알 수 있습니다. 토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직권 전동기냐 분권 전동기냐에 따라서 달라요. 분권 전동기는 그냥 토크라고 하는 것은 분권은 그냥 n분의 1이고요. 근데 직권은 토크라고 하는 것은 n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에 그냥 반비례하는 거고 이거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된다라고
다룰 수 있습니다. 자, 6번 직권 전동기의 특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직권 전동기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죠. 직권 전동기의 특성은 지금 그래프에서 보게 되면 전류가 증가할수록 토크가 엄청나게 커지죠. 반면에 속도는 엄청나게 감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토크 특성이라고 해서 자, 이러한 식도 여기 있게 되는데 용도랑 우리가 특성을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 직권 전동기. 직권 전동기에서는 직권 전동기 제일 중요한 거는 힘이 세다예요. 그냥 직권 전동기 하면은 가장 파워풀한 전동기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직권 전동기는 힘이 세다. 자, 세 번 한번 같이 외쳐볼게요. 직권 전동기는 힘이 세다. 힘이 세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힘이 세다. 이렇게 직권 전동기는 힘이 셉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제 기동 토크가 너무 좋다. 기동 토크 출발할 때 힘이 너무 좋다. 기동 토크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출발할 때 많은 힘이 필요한 그런 용도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전동차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중기 자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보통 이제 이런 것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근데 사실 지하철 전동차는 교류 전동기입니다. 조금 달라지는 전동차 이렇게 우리가 외우도록 하죠. 주의해야 될 것들도 있어요. 움직일 때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반드시 자 무부하 운전을 하지 않는다. 무부하 운전을 금지하게 됩니다. 무부하 운전이 무엇입니까? 그냥 공회전 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전동기가 있으면은 전동기에다가 뭘 달아야지 그냥 아무것도 달지 않고 혼자 돌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혼자 돌게 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혼자 돌게 하게 되면 토크가 굉장히 낮죠. 토크가 낮아지게 되면 속도가 너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위험 속도가 됩니다. 속도가 너무 올라가게 돼서 위험 속도가 되고 위험 속도로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전동기가 파손되겠죠. 그래서 무부하 운전을 절대 하지 말아서 벨트를 걸고 운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벨트를 혹시 벗겨지거나 끊어질 수 있어서 벨트 운전은 우리가 금지시하게 되고 벨트 운전 대신에 기어나 체인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직권 전동기의 가장 큰 특징. 자, 그 다음 페이지 분권 전동기 가보게 되면은 분권 전동기는 뭐라고 했어요? 모범생이라고 했었죠. 자, 분권 전동기의 속도 토크 특성이 바로 이러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고 분권 전동기에는 꼭 나오는 수식어가 뭐냐? 이거는 정속도 혹은 정출력. 자,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정속도 혹은 정출력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분권 전동기는 정속도 전동기로 선박의 펌프용 환기용 송풍기 및 계좌 제어로서 공작기계 아변기 보조용 등에도 사용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8번 속도 전동기의 속도 특성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전류에 따라서 속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거기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흐르는 전류 공급된 전류에 따라서 속도의 특성을 보게 되면 직권이 가장 크죠. 직 그다음에 가 그 다음에 분, 그 다음에 이렇게 차의 순서대로 편하게 이렇게 많이 움직인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직권이 가장 크게 변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9번에 이제 속도 변동률이 있습니다. 속도 변동률. 자, 어떤 전동기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전동기에다가 제가 이 전동기가 10kg이 전격 무게라고 한번 해볼게요. 10kg을 들 수 있는 전동기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0kg을 들 때 한 1000rpm 정도 된다고 한번 해볼게요. 1000rpm. 그런데 이제 그냥 공회전 아무것도 없을 때 이 무부하 운전을 하게 될 때 이때는 더 빨라서 1100rpm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왼쪽의 상태가 우리가 전격 상태가 되고요. 자, 이 오른쪽의 상태가 무부하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둘의 변동은 얼마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변동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속도 변동률은 저 앞에서 우리가 전압 변동률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전격분의 무부하 빼기 전격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 전격이 얼마라고 했냐면 여기가 100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1000분의 1100 빼기 1000 하게 되면은 곱하기 100% 하게 되면은 1000분의 100, 0.1이니까 이건 전압변동률 10%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저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전격 속도, 지금은 전격 속도죠. 근데 저 앞에서 우리가 전격 전압도 있었죠. 전압변동률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걸 외우지 말고 그냥 무, 정, 정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속도 변동률, 그 다음에 전압변동률 다 똑같습니다. 무, 정, 정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괜찮으세요? 예. 괜찮으세요? 몇 가지씩 나왔는데,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양을 막 집어넣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양의 지식을 단기간에 엄청나게 집어넣고 있죠. 전기 이론 배울 때 새로운 수식과 용어들이 힘들었다면, 여기도 사실 용어들과 이런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들을 때는 편안하게 들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제가 여러분께 드린 말씀을 잘 지키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제 조금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분들입니다. 처음에 이제 그냥 편안하게 들어야 되는데 자꾸 마음에 이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충동이 계속 멈추지 않아가지고 중간중간에 속도 변동률도 찾아보고, 속도는 무엇인가 또 찾아보고, 토크는 무엇인가 또 찾아보고, 벨트는 무엇인가 또 찾아보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계속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가지 말고, 또 중간에 궁금증이 생겨도 궁금증을 물어보지 말고, 아마 조금 속도 변동률에서 이거 지금 처음 배웠는데 막 정리 안 돼 있는데 그걸 막 물어보려고 제가 질문을 올리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거 계속 단어 하나하나에 너무 우리가 집중하다 보니까 숲을 봐야 되는데 나무만 봐서 계속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냥 가는 겁니다. 쭉 아셨죠? 계속 가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두 번째 또 이렇게 오게 되고, 그래야지 두 번째 올 때 앞에 있는 선지식과 후지식들이 조화를 이루게 되면서 머릿속에 이제 전두엽에서 구조화돼서 이제 조금씩 정리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정리가 안 되게 되면요, 결코 지식이라고 하는 게 머리에 쌓일 수가 없습니다. 머리에 쌓여야지 그걸 또 응용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앞에서부터 너무 이제 학습을 조금 이렇게 꼼꼼하게 간다는 얘기는 뭐 좋은 말로 해서 우리가 꼼꼼하게지 진도를 잘 사실은 못 나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책을 읽죠, 그렇죠? 저도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모르는 분야 공부할 때는 앞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하나하나씩 읽지 않아요. 대신 저는 여러 번 읽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기기능사 필기 과정을 하게 될 때 여러분께 이제 여러 번 읽는 방법을 조금 이렇게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습법을 그런 학습 방법에 맞게 이 강의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대로 공부를 하셨으면 좀 좋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같이 끝까지 잘 완주를 할 수 있고, 완주 후에도 또 세 번도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럼 한 네 번 보고 다섯 번 보고, 그때는 이제 배속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죠. 처음에는 1배속으로 보셨다면 뒤에 할 때는 1.2배속, 1.5배속으로 하셔도 굉장히 충분하게 할 수 있죠. 이 강의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점 정리 같은 것도 이제 영상으로 촬영해서 그냥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도 많이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전방위적 공격을 제가 딱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계속 간다는 믿음 하나, 그리고 충분하게 시간을 좀 내주시고 그 다음에 충분하게 공부할 수 있는 좀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론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직류기의 효율이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저 뒤에서 우리가 변압기 하면서 다시 한번 넘어가게 될 텐데 효율이라고 하는 걸 한번 보죠. 자,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돈이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죠. 돈. 자, 여기 돈을 제가 이렇게 들어오는 수입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입이. 그 다음에 여기에 지출이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리고 나머지가 저축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관계를 여러분들 수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저축 플러스 지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수입에서 무엇을 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출을 뺀 것이라고도 놓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기에서도 똑같아요. 이 전동기 같은 거에 어떤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동기라고 하는 것은 전기 에너지를 집어 넣었을 때 그 전기 에너지가 바로 동력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그 중간에 분명히 손실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즉, 자, 여기에 어떤 에너지가 입력이 되었는데 전동기나 어떤 기기에 여기 분명히 중간에 손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나머지가 이제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게 된다면 우리가 돈 계산했던 것처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출력 플러스 손실이라고 놓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입력 마이너스 손실은 입력 마이너스 출력으로 하죠. 자, 손실로 하지 말고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 마이너스 손실이 됩니다. 여기는 이의는 없으시죠?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제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야, 저거 효율이 떨어진다. 효율이 높다라고 하는 거. 내가 만약에 100만큼의 에너지가 있는데 70만큼 발휘한다면 효율은 70%가 되겠죠. 내가 만약에 100만큼의 에너지가 있는데 일을 했더니 60%밖에 효율이 없다고 하면 효율은 60%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 실제로 그냥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을 우리가 효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기기기에서는 좀 어려운 것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모터 같은 경우에는 집어넣는 거는 전기인데 빼는 것은 기계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랑 기계의 힘이랑 이렇게 딱 어떻게 1:1 매칭이 안 돼서 그러니까 전기 100을 넣었는데 100볼트를 넣었는데 출력이 90볼트 나왔으면은 100분의 90이니까 효율이 90%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집어넣는 것은 전기인데 나오는 것은 힘이니까 이것을 딱 입력분의 출력이라고 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효율 중에서 무슨 효율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실측 효율이라고 부르게 되고 자 이것은 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약속된 효율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규약 효율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발전기와 전동기가 이 규약 효율이 조금 서로 달라요. 어떻게 되느냐? 발전기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발전기는 전기를 집어넣는 겁니까? 전기를 빼는 겁니까? 발전기는 전기를 빼는 거죠. 그래서 원래 효율이 입력분의 출력인데 발전기는 전기를 빼는 거예요. 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쪽에서 우리 계산하자고요. 전기로 계산하게 되는데 그냥 출력은 그대로 씁니다. 근데 발전기는 출력 입력이 동력이기 때문에 여기를 출력으로 바꾸게 되면은 입력은 어떻게 돼? 출력 플러스 손실이죠. 그래서 여기를 출력 플러스 손실 이렇게 씁니다. 이게 바로 발전기에서 쓰는 규약 효율입니다. 전동기는 어떻게 됩니까? 전동기는요. 전기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입력적 관점입니다. 입력적 관점. 입력의 관점에서 봤을 때 위에는 원래 입력분의 출력인데 출력 대신에 입력 빼기 손실을 듭니다. 이게 전동기의 관점이죠.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만약에 발전기의 규약 효율이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 발전기는 전기를 빼는 거다라고 해서 출력이 두 번 들어가면 됩니다. 시계. 전동기는 전기를 집어 넣는 거죠. 그래서 입력이 두 번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어쨌든 이 식은 입력분의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 똑같은 방식에서 시작된 겁니다. 나중에 저기 우리 변압기 가거든요. 변압기는 어떤 방식이냐면은 변압기는 전기를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쓰는 거는 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발전기와 변압기는 같은 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변압기를 배울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떨 때 최대 출력, 최대 효율이 발생하게 되느냐? 거기 고정손과 가변손이 같을 때, 고정손실과 가변손실이 같을 때, 즉 손실 중에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손실이 있고 변하는 손실이 있는데 그 두 개가 같을 때, 철손과 동손이 같을 때 그때 최대 효율이 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삼아서 이제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개 풀어볼까요? 네. 1번. 그림에서와 같이 1, 2의 양 자극 사이에 정류자를 가진 코일을 두고 3, 4,
직류를 공급하여 XX-축으로 하여 코일을 시계방향,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회전하고자 한다면 1, 2의 자극극성과 3, 4의 전원극성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 1번 문제인데 여기 N극이 있고 여기 이제 S극이 있게 되고요. 자, 이쪽에 코일을 이런 상태로 놓은 다음에 이거를 시계방향으로 회전하고 싶다고 하죠. 그럼 왼쪽은 올라가야 될 거고 오른쪽은 내려가야 될 거예요. N극, S극 모르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어떤 거를 넣어야 되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씩 한번 넣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S극이고 이쪽이 N극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플러스이고 이쪽이 마이너스일 때 전류가 이쪽 방향, 이쪽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 중에 왼손 법칙 N에서 S극으로 가고 전류가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힘이 이 왼쪽 배는 위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N에서 S극으로 가고 전류가 밖으로 나올 때 힘이 아래 방향으로 가게 되는 이 우측 배는 아래로 향하게 되어서 이것은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될 것입니다. 그림에 맞는 것은 3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번, 100볼트 10암페아 전기자 저항이 1옴, 회전수 1800인 전동기의 역기전력은 무엇인가? 자, 역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공급된 전기에서 중간에 전압 강하를 뺀 것이라고 했어요. 거꾸로. 그러면 처음에 내가 얼마를 줬길래? 처음에 100원을 줬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간에서 까먹은 게 얼마냐? 까먹은 게 1옴이고 10암페아니까 10 곱하기 1 해서 10원만큼 까먹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전동기가 총 받게 된 전압은 90볼트가 되겠죠. 내가 넣어준 게 100인데 100보다 더 클 수는 없어요. 역기전력이. 그러니까 사실은 2, 3, 4번은 다 말이 안 되는 거죠. 3번, 그림과 같은 접속은 어떤 직류 전동기의 접속인가? 전기자와 계자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죠. 서로 전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남의 여자라고 해서 타 여자라고 합니다. 답은 1번이죠. 3번에 직류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직류 전동기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권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이렇게 분권 계좌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차 코일이 있게 된다면 밖에서 외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꾸게 되면 전기자도 바뀌고 계좌도 바뀌고 즉 계좌도 바뀌고 전기자도 바뀌기 때문에 둘 다 바뀌게 되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꿨을 때 속도 회전하는 방향이 일치하게 됩니다. 일치하게 되니까 밖에서 단자에서 극성을 바꾸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똑같은 방향으로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전기자만 바꾸거나 계좌만 바꾸거나 둘 중에 하나를 바꿔야지 회전 방향을 반대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전기자 전류의 방향이나 계좌의 극성을 바꾸면 된다. 2번이 맞는 말이죠. 5번 다음 그림의 직류 전동기는 어떤 전동기인가? 병렬로 되어 있죠. 분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3번이죠. 6번 직류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이번에 직권 전동기가 운전 중 무부하로 되면 위험 속도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무부하로 운전을 하지 말아야 될 전동기는 바로 직권 전동기라고 했습니다. 2번이 맞죠. 7번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이 아닌 것은 직류 전동기 속도 제어 방법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전압 제어, 그 다음에 계좌 제어, 그 다음에 저항 제어가 있습니다. 지금 4번의 플러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역상 제동의 방법인데요. 전기를 이렇게 반대로 거꾸로 걸어가지고 자 이 방법은 속도 제어 방법이 아니라 바로 제동 방법, 세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답은 4번이 잘못된 겁니다. 8번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에서 정출력 제어에 속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출력이 일정하게 되는 거. 출력이라고 하는 거 아까 식은 어떻게 됐어요? 오메가 타우라고 했었죠. 이거 토크, 그 다음에 속도예요. 속도가 올라가게 되면 토크가 내려가게 되고 토크가 올라가게 되면 속도가 내려가는 방식. 출력은 일정하게 되는 거. 이걸 우리가 계좌 제어라고 하게 됩니다. 답은 1번이죠. 9번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 중 속도 제어가 원활하고 정토크 제어가 되며 운전 효율이 좋은 거. 이것을 우리가 4번 전압 제어라고 합니다. 10번 직류 전동기 속도 제어에서 자속을 2배로 하면 회전수는 어떻게 되는가? 속도 아까 N은 K하고 Phi 분의 V-IARA 이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지금 자속을 2배로 하면 자속이 2배가 된다면 이 속도는 2분의 1배가 되겠죠. 2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11번 직류 분권 전동기의 계좌 전류를 약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계좌 전류를 약하게 되면 자속 또 약하게 되고 그러면 속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답은 3번.
12번 직류분권 전동기 계좌 저항을 증가시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가? 계좌 저항을 증가하게 되면 계좌 전류가 작아지죠. 계좌 전류 작아지게 되면 자속도 작아지게 되죠. 그럼 속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답은 4번. 13번 그림은 트랜지스터의 스위칭 작용으로 인해서 직류 전동기의 속도를 제어하는 회로다. 이 회로에서 사용한 속도 사용한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은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여기 전원이 하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일종의 스위칭 기법을 사용해서 전동기의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스위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온, 오프, 온, 오프를 제어하게 되면 공급된 전압이 일정하게 될 때 전동기에 가해지는 전압이 온, 오프, 온 하는 그런 펄스의 폭에 따라서 그 평균 전압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런 걸 우리가 펄스 리스 모듈레이션이라고 해서 PWM 제어라고 하게 되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전압 제어법의 한 종류가 됩니다. 답은 1번에 해당합니다. 14번 급정지하는데 가장 좋은 제동 방법은 역전제동 혹은 역상제동 혹은 플러깅 이렇게 사용합니다. 15번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는 역회전의 원리를 이용한 제동 방법 역상제동 1번이 되고요. 16번 전동기의 제동에서 전동기가 가지는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화시키고 이것을 전원에 변환하여 전력을 회생시킴과 동시에 제동하는 방법 회생시킴과 동시에 제동하는 방법 회생제동이 되겠죠. 답은 4번이 됩니다. 17번 직류전동기를 기동할 때 전기자전류를 제한하는 가감저항기를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기동기라고 하게 됩니다. 저항을 변화시키는 거. 18번 다음 중 토크의 회전력의 단위는 뉴턴미터 혹은 킬로그램미터 이런 것들이 회전력의 단위가 됩니다. 3번이 잘못됐고요. 3번이 맞는 거고요. 19번 9.8kW 이 1200rpm인 전동기의 토크는 어떻게 되는가? 자, 토크식 어떻게 됐습니까? 0.975하고 n분의 p 이렇게 됐었어요. 자, 그러면은 출력을 속도로 나눈 다음에 0.975 곱하면 됩니다. 지금은 9.8kW 1200rpm이요. 975 그다음에 9800 그다음에 여기 1200입니다. 계산기로 계산하면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 약 7.9 정도 나오게 될 겁니다. 답은 3번이죠. 20번 출력 15kW 1500rpm일 때 토크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이렇게 계산합니다. 0.975 곱하기 자, 1500 그다음에 15. 이렇게 하면 10 곱하기 0.975 그러면 9.75kgm. 답은 2번이죠. 21번. 직류 전동기의 출력이 50kW, 회전수가 1800일 때 토크는 어떻게 되는가? 자, 똑같아요. 0.975 n분의 p. n값이 1800이고 출력이 5만입니다. 5만. 하나, 둘, 셋, 넷. 계산합니다. 계산하게 되면 그 값 27로 볼 수 있겠죠. 22번. 직류 직권 전동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에 보면 기동 토크가 작다? 기동 토크가 작다? 기동 토크는 큽니다. 직류 직권 전동기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힘이 세다고 했었죠. 기동 토크가 크다라고 놓아야 됩니다. 23번. 전격 속도에 비하여 기동 회전력이 가장 큰 전동기는 직권기. 직권기가 힘이 세다. 24번. 직류 직권 전동기에서 벨트를 걸고 운전하면 안 되는 이유. 벨트가 벗겨졌을 때 위험 속도에 도달하기 때문에 1번이죠. 25번. 직류 직권 전동기의 회전수와 토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자, 분권과 직권이 이렇게 있죠. 분권은 토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회전수에 그냥 반비례하는 거고 그다음에 직권은 회전수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되는 거죠. 이 문제는 직권이니까 여기 2번이 답이겠네요. 26번 직류 직권 전동기의 공급 전압의 극성을 반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아까 분권을 반대로 했던 것처럼 직권도 계좌, 전기좌 둘 다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냥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됩니다. 1번 변하지 않게 됩니다. 27번 다음 그림에서 직류 분권 전동기의 속도 특성 곡선은 분권은 속도가 어때요? 많이 바뀌지 않는다고 그냥 일정하다고요. 아까 모범생이라고 했잖아요. A, B, C, D 중에서 가장 일정한 게 뭡니까? B번이죠, 그렇죠? 2번이라고 할 수 있죠. 28번 직류 분권 전동기의 기동 방법 중에서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인가? 3번에 계좌 저항기의 저항값을 0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맞아요. 계좌 저항값을 0으로 하게 되면 계좌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고 계좌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면 자속이 커지고 자속이 커지게 되면 토크가 증가하게 되어서 힘이 셉니다. 그래서 기동할 때는 토크가 세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답은 3번이 옳은 답입니다. 29번 직류 분권 전동기의 운전 중 계좌 저항기의 저항을 증가하면 어떻게 되는가?
계좌장기 저항이 증가하게 되면은 속도는 어떻게 된다? 올라가게 된다. 30번 분권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토크는 전기자 전류의 자승에 비례한다. 자승이라고 하는 건 제곱이라는 얘기죠. 제곱이라고 한다. 아예 그거는 직권 전동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31번 직류 전동기에 있어 무부하일 때의 회전수 N0는 1200, 전격일 때는 1150이라고 한다. 속도 변동률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31번 속도 변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전격분의 무부하 빼기 무부하 속도 빼기 전격 속도 이렇게 놓을 수가 있죠. 지금 전격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라고 했냐면은 1150분의 무부하라고 하는 것은 1200 마이너스 1150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계산 한번 해 보시죠. 그러면은 0.0435 100분위로 곱하기 100% 하게 되면은 이거 4.35% 이렇게 될 겁니다. 답은 3번이죠. 30번 직류 전동기의 규약 효율을 표시하는 거. 전동기는 전기 집어 넣는 겁니까 빼는 겁니까? 직류 전동기는 전기 집어 넣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직류 전동기는 전기를 집어 넣는 거죠. 넣는 거니까 뭐가 두 번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입력이 두 번 나오는 걸 찾으면 됩니다. 답은 3번. 33번 전기 기계의 효율 중에서 발전기의 규약 효율을 표현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여기서는 출력을 Q, 손실을 L, 입력을 P라고 했어요. 발전기는 전기를 집어넣는 겁니까? 빼는 겁니까? 발전기, 전기 집어넣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발전기는 빼는 거죠. 출력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출력이 두 번. 그러니까 여기서 Q가 두 번 나와 있는 걸 찾으면 됩니다. 답은 4번이죠. 34번. 34극 60메가볼트 암페아, 역률 0.8, 60헤르츠, 22.9kV 수차 발전기 전부와 손실이 1600이면 전부와 효율은 어떻게 되는가? 아, 여기 효율 문제가 나와서 그냥 이 문제가 나왔네요. 그렇죠? 발전기니까 출력 플러스 손실 분의 출력 이렇게 났습니다. 출력이 얼마라고 했냐면 지금 60메가볼트 암페아인데 역률이 0.8이에요. 단위가 킬로와트니까. 그러면은 60 곱하기 10의 3제곱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킬로로 단위로 바꿀 수 있죠. 곱하기 플러스 손실이 1600분의 0.8도 곱해줘야 되겠죠. 곱하기 출력 0.8 플러스 1600 단위를 킬로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60 곱하기 10의 3제곱 곱하기 0.8 하게 되면은 효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0.97 즉 97%의 효율을 가질 수가 있겠죠.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직류 이제 전동기까지 마쳤네요. 잠깐 쉬었다가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